안녕하세요. 저희는 2030 젊은 청년들입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망설였지만 부모님들께 긴곡히 호소하고 싶은 게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지난 4년간 나라를 걱정하는 어른들의 한맺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오늘과 내일을 걱정하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크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서서히 깨닫게 됐습니다. 문 정권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었는데 대체 어떤 사람이 먼저였나요? 일자리는 줄고 삶이 막막해진 저희 같은 사람은 어디까지 뒤로 밀려나야 할까요? 정치에 관심 없고 무지했던 저희가 대선 후보를 공부하고 여기에 온 이유는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줄곧 저희 2030 세대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역선택이나 민주당 당원으로 치부되기도 했으며, 오늘 아침 김종인 전 위원장은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2030 세대 지지율이 낮은 점을 지적한 것을 보고 최종적인 결론을 봐야지 그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저희 2030 세대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과연 의미 없는 일일까요? 저희는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것은 2030의 뜻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는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정치인보다 국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은 저희들에게 말보다 행동을 보라고 가르쳐 주셨고, 바르고 강직한 사람의 서사를 보아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비로소 저희는 눈을 크게 뜨고 한 사람을 제대로 볼수 있게 됐습니다. 말투는 세련되지 않지만 본질은 확실한 홍준표 후보를 보게 됐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살기 막막해진 저희 2030 세대를 가장 우려하고 대변해준 후보는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저희는 2030의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좌우 여야와 지역을 떠나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려면 20세대와 부모님 세대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공정이란 기치를 내걸고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 앞장선 홍준표 후보라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당당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 세대와 전 지역에서 고루 지지를 받는 홍준표 후보야 야만 민주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아직 어리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가 어때야 하는지,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또한 정권 교체를 강력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잘 살아내고 싶습니다. 저희가 나고 자란 터전이며 미래의 무대인 이 나라를 무엇보다 어른들이 어렵게 지켜주신 이 자유주의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주시길 애국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저희 세대도 민심이라는 것을 부디 잊지 말아주십시오.